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잠언 16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가 받도록 준비된 면류관을 쓰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 면류관이 모든 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가 얻도록 주어진다는 거죠. 모두가 공의로운 길을 잘 걸어서 면류관을 다 받아 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는 이 백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면류관은 어떤 상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면류관은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과 벌로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든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계시록 22장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참고 즉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왜 인내하고 선을 행하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즉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셔서 인내하고 그 길을 참아 선을 행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면서 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썩지 않은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느냐? 내가 오늘도 인내했느냐? 참았나? 선을 행했나?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였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을 짓고 당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당을 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자기는 생각, 육의 생각을 따라서 당을 만드는 거죠. 압살롬이 당을 만들었어요. 산발랏이 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뭔가 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그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당을 짓는 자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당을 져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은 십자가뿐인데 이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자기들이 만든 이론과 논리들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2장 11절의 말씀이 중요한 키를 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외모의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 어떤 많은 일을 하는 어떤 사역의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심령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발이 이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는데 백발이 얻는 영화의 면류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백발은 늙어 휘어진 머리를 말하죠. 백발의 휘어진 머리를 히브리 말에서는 세이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나이 먹은 사람, 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사람을 말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 백발이라고 다른 데서도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의 백발이 아름답다, 영화다,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식탁에서 자녀들을 가리켜.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전해 들어온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늘 말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게 이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에게 가서 들어라. 장로에게 가서 들어라. 장로에게 물어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말 번역으로는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라고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공의의 길을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If be found in the way of righteousness. 만약에 그 사람이 공의의 길에서 발견이 된다면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늙었어도 공의의 길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자가 믿음이 좋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늘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사람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 자기도 그 공의의 길을 간 사람 보고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다 봤지만 또 레위지파였지만 광야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그들은 레위지파였어요. 하지만 교만해서 또 그 외에 20세가 넘은 사람이면 이미 장성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았다면 공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이 공의의 길에서 발견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요? 왜 그 사람이 그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요. 그가 그 공의의 길에 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만 백발일지라도 그 공의의 길,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나이 먹었고 어떤 연륜이 많고 또 많이 이루는 성과가 있어서 이 땅에서 영화의 어떤 면류관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공의의 길에 있지 않다면 그 영화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어진 영화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영화를 얻었었고 대제사장이 영화를 얻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의 면류관을 가진 백발의 지도자들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믿어야 돼요?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공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공의의 길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 쓴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로서 공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화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 함께 갈만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공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수를 주셨기 때문에 백발이 되었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백발은 어떤 의미?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들이 그 장수를 하게 된 건 어떻게 해서 그랬냐? 잠언서 10장 27절의 말씀. 바로 주를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주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졌다는 건 그는 공의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주로 모시는 경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발이 되었다, 장수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받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고 나서 그에게는 어떤 일이 났어요?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에게 찾아온 건 사망의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가 나머지 그 20년을 외삼촌 나반 집에서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을 동안에 종노릇 같은 고생을 했어요. 종노릇 같은 고생을 했지만 많은 재물과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한 말이 있어요.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가 살아온 것도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것을 바로 앞에서 그는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130년을 그가 살 때 그 130년 동안에 그 나그네 길이 참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130세나 되었으면서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 길의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를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130세가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 앞에 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나이가 연소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와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가? 더더군다나 애굽으로 또 들어가게 하는가? 가나안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을 해서 야곱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들여 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직도 이루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아직도 그 약속의 성취가 나한테 안 이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그 애굽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 비록 그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을 경험도 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창세기 47장 27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17년을 더 거주해서 147세까지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7세까지 사는 동안에 아들 요셉이 야곱을 다 공양했어요. 애굽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 일대가 다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 기근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에 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요셉이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을 다 공양하게 해서 그때 당시에 다 자기 영혼을 팔고 전토를 팔고 바로의 종들이 다 되었지만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디에 있든 비록 험난한 길을 가든 또 종살이 하는 것 같이 그런 길을 가든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이방인들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화의 면류관을 쓰도록 공의의 길에 서야 하는 겁니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도록 공의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나에게 준 공의요, 십자가의 길만이 공의의 길이기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냥 그것이 어떤 길이든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든 이해할 수 없는 길이든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영생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화와 종기와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라 그런 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냐?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화의 면류관을 내가 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장수해서 백발이 허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만이 참 진리요 이것만이 공이니 이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참 좋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잠언서 4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의 지혜를 내가 갖고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5절에는 그날에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날에 어떤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아멘.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우리에게 누가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고 머리에 쓴 아름다운 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화의 면류관 중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자들이 받는다고요? 시험을 찾는 자, 시험을 참는 자, 또 시련을 그래서 견뎌내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자기도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 공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그 공의의 길에 선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공의의 길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맺는 자들에게 받게 되는 면류관은 그들이 맺은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가졌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권세를, 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왕권을 주셨어요. 이 왕권을 줄 때에 이 왕권은 권세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 6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인을 떼실 때에 첫 번째 흰말이 나오는데 이는 일곱인을 다 떼야 되거든요. 근데 흰말이 면류관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즉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권세를 받은 것은 그가 나가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려고 했다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권세를 받아서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면류관은 우리가 받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받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근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밭을 팔았어요. 기근의 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나중에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 종으로 들어지고 애굽의 바로왕의 종이 다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발에 받는 영화의 면류관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이지만 우리가 공의의 길에 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그 면류관을 갖는다는 건 그 권세를 가져서 요셉이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다 먹여 살린 것이 뭐예요? 바로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요셉이 권세를 받았지만 그 요셉의 권세에 의해서 그들이 다 보호를 받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권세를 받으셨어요. 무슨 권세? 이 땅을 심판할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공의의 길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영화의 면류관을 받았은 그런 사람들은 다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그들은 교만한 면류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겸손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영화와 종기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지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인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미 살펴봤었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뭘 지키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걸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건 그 말은 즉 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지면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으로 주로 자리 잡으니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만 생명의 말씀이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사람들을 분내게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슬기라고 잠언서 19장 11절에 말합니다. 왜 슬기라고 그래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우리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있어야지 그 공의로 살아야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내가 안 죽었으니까 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성을 낼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땅을 취했다. 이 땅에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땅이고 나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진 것 같아도 자기 의가 충만해서 교만해져서 성을 내는 자 이런 사람보다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한다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는 훨 낫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종살이를 하는 것 같았고 라반은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함으로 그가 전박이가 내 것이 될 거다 하면 전박이가 많이 나오고 줄이는 것이 내 것이 될 거다 하면 줄이는 게 나오고
아무리 라반이 열 번이나 번복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이 복을 받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중요한 거. 주님이 우리에게 왜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느냐? 이것이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것은 즉 뭐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악을 이기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즉 내 마음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내가 갚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에게 오히려 더 목이 마르면 마실 걸 주고 배가 고파하면 먹을 걸 주면서 한다면 오히려 그 머리에 저주를 쌓는 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나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되게 하세요? 잘 이기면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일곱 가지나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의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거. 이스라엘에게 이 제비를 뽑는 풍습이 있어요. 계시록 6장 2절.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제비를 뽑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한 거는 첫 번째는 재물을 고를 때 제비를 뽑았어요. 속죄일 때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아사셀을 위해서인지 여호와를 위해서인지 할 때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선택된 염소는 여호와,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두 번째, 기업을 나눌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다 완전히 다 정복하지 않았을 때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눴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를 뽑아서 아직은 정복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각각 그 땅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 이거를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사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때 뽑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비 뽑기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대로 그들이 따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주님은 모든 일을 정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느라 주께 있다. 아멘.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은 10분의 1만 거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10분의 9는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고원지대 위에 성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원지대가
좁아요. 여기가 좁기 때문에 10분의 1만 그 안에 살아요. 10분의 9는 다 바깥에 살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은 10분의 1만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어요. 이 10분의 1의 어떤 의미를 여기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14만 4천인이 그 성전이 되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밖에 거하게 하는데 14만 4천인도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먼저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흰옷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14절로부터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14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인들의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인데 전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이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구원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제비는 뽑는 건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언서 16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절로부터 3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끝 말씀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든 뭘 하든 주님이 정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잘못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 나와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정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하신 그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에 있어야 돼요? 공의의 길에 서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 뽑은 사람이 어떤 사람?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킨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지키고 그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의 때에 면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근의 시험의 때에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지킴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시험의 때가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믿음 안에서 테스트하시고 걸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사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느냐라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 십자가의 길만이 내가 가야 될 길로 알고 그리고 그 공의의 길에 내가 서서 내 심령,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지키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 항상 주님께 맡긴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7절로부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원수 갚는 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이 뽑으셔서 큰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해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전부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흰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사람, 회개한 심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 14만 4천인에 뽑아주셔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덮으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진정한 기쁨, 영화로운 면류관을 다 받아 쓰게 된다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받아 그 십자가로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진 사람, 그리고 이 삶을 잘 간 사람, 이런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공의의 길에 잘 서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된 것처럼 장수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땅의 성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 기업을 얻고자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했으나 공의 길에서 발견되었을 때에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길은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의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영화와 존귀를 얻는 길입니다. 이 땅에 영화나 존귀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나 자신이 못 박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죽은 자가 되어져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마음을 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다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야곱처럼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나그네 길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의 그 노년에 아들로 인해서 그 모든 분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참으로 이 땅은 기근이 있고 이 땅은 참으로 환난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게 하셨습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을 내지 아니하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에 주님을 경외하기에 예수님께 맡긴 자이기에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그 길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공의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공의의 길에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경영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로 싸우며 길을 잘 갈 때에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오직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 순종의 그러한 걸음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름을 잘 준비하며 공의의 길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